뭐 레거시 미디어라고 전통 미디어죠. 이뭐 조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오래되고 돈도 많고 건물도 뻑적지근하게 큰 이런 미디어가 점점 쇠퇴하면서 이렇게 소규모 인원으로 아니면 혼자서 뉴스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유튜브라고 그러죠. 그게 엄청나게 퍼져요. 아무리 레거시 미디어가, 전통 미디어가 그 엄청난 돈과 인원을 들여서 보도를 하고 뭘 해도 소규모의 이런 유튜브라든지 SNS 미디어가 올바른 소리를 전달하면 결국 돈 많고 인원도 많은 그 거대한 미디어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. 이게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. 물론 그 중에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그런 욕도 먹어요, 유튜브나 이런 데서.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자들이 결국 나중에는 진실을, 올바른 것을 가려서 먹습니다. 그렇게 돼요. 그래서 가짜 뉴스가 너무 뭐 횡행을 한다든지 너무 유튜브가 많아서 뭐 정신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. 그 유튜브가 그 SNS 매체가 수행하는 순기능이 거대 미디어들이 하는 악기능, 역기능보다 훨씬 나중에 보면은 대중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저는 요 소형 미디어에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그런 미디어를 대항 언론이라고 표현합니다. 대항 언론. 이런 대항 언론이 돈도 주고 인원도 주고 그렇지만 뭐랄까요? 탕류 속에서 올라오는 맑은 샘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봐요. 그 대항 언론이 하는 올바른 소리들을 옳은 것에 목마른 찾아서 보고 그것을 다시 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.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오늘도 여기 오는 이런 얘기들이 뭐 저희가 그런 걸 자처하는 건 아니래도 우리도 조금 그런 기능을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.